오늘은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검증된 독고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고마리는 창이자라는 약명을 쓰고 만성비염과 하지개양, 요통 및 요추염, 좌골신경통 항암치료 등의 특효를 보이는 한약재입니다. 예전부터 이 식물이 있는 곳에 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잘 달라붙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다 해서 도깨비풀과 도깨비 방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미는 쓰고 매우며 차가운 성질로 간과 폐, 심장, 방광에 들어갑니다. 특히 가시가 달린 열매에는 강한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꼭 법제를 해서 드셔야 합니다. 한예로 2015년 독고마리 열매를 먹고 발생한 정신착란과 비정상적 행동 경련, 그리고 그외 증상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긴급 입원한 사실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상식을 비롯해 최근까지 잦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초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먼저 독성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시고 약리작용과 실험 근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염두에 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독초식물로 유명한 천남성과 투구꽃은 독성이 매우 강하다 보니 여러 번 열을 가해서 법제를 잘한다고 해도 쉽게 독성이 잘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독고마리는 열에 취약해서 후라이팬에 가스불이나 토치로 볶아서 사용하면 날카로운 가시와 독성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열을 이용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독고마리는 옛부터 누런 콧물이 자주 흐르거나 천식이 심한 환자, 축농증, 폐질환 등의 기관지 및 호흡기 질환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겨울철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효제로 쓰이고 풍과 습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 콧물과 코가 막히는 증상을 잘 다스려줍니다. 이런 호흡기에는 독고마리 씨앗을 가루로 짧게 빻아서 물에 탄 후에 콧속을 면봉으로 스며들게 비강 안에 바르면 됩니다. 또한 그물로 양치질을 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지게 되고 잎과 줄기를 그늘에 말려서 차로만 꾸준히 마셔도 비염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고마리만 잘 활용해도 웬만한 코질환은 보름이면 깨끗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 20년이 넘게 고생하던 비염 환자가 완치를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임상실험에서 207명 만성비염 환자를 치료해서 약을 계속 쓰지 않은 환자 12명과 무효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치유가 되었으며 임상 증상도 깨끗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3년간의 방문 조사를 하였는데 재발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고마리는 진통작용이 매우 우수하여 예전 진통제가 없던 시절에는 천연 진통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주로 두통과 치통, 밤에 팔다리가 쑤시고 온 몸이 저리는 증상, 풍습과 냉기로 인한 관절염과 신경통, 감기, 몸살로 온몸이 아플 때 상당한 효력을 가져다 줍니다. 임상시험에서 창의자로 163명 좌골신경통과 요추염, 수족통증, 허리근육의 과로로 인한 손상 등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90%에 달하는 높은 유효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효과가 빠른 것은 창의자를 딱 한 번만 주사한 후에 바로 증상이 경감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3-5회 사이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통증 질환과 염좌를 치료할 때는 씨앗을 볶은 다음 짧게 가루내어 대추가루와 배합한 후에 하루 한 숟가락씩 3번 뜨거운 물이나 술에 타서 복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뜨거운 것을 빨리 먹으면 코나 입머리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런 경우에는 식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암 실험에서는 유방암과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의 6종의 암에 대해 높은 성장 억제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고마리 열매와 뿌리 0.5mg 농도에서 각각 26%와 36%의 전립선 암세포 성장 억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뿌리나 줄기보다는 특히 열매 부위에서 6배가량 높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백납은 현대의학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능이버섯과 함께 달여서 먹거나 창이자를 환으로 만든 다음에 한 번에 10알씩 하루 3회 복용하시면 됩니다. 백납은 일시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최소 5-6개월 이상 장기 복용을 해야만 서서히 효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고마리 복용 중에는 닭고기와 육류 인스턴트의 궁합이 매우 좋지라나 부작용이 많이 따르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독고마리는 알칼로이드 계통의 몇 종의 독성을 지니고 있어 과다 복용을 하면 마비 증상과 호흡곤란, 정신착란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질이 매우 차가워 위화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더욱 차가워지고 위장이 망가져 설사를 하는 수도 있으니 이런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독고마리는 명연 반응이 빠른 약재로 대개는 10일 안에 호전이 되겠지만 만약 예상치 못한 반응이 지속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질병이 치료가 되면 복용을 금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